근육형 바디에 근육 질감들도 다 보여드렸나요? 나는 왜 배경지가 안 들었지? 약간 멘탈 좀 나가있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피규어 해볼까요? 한번 만나볼까요? 응? 버튼이 여기 있네. 짜잔! 바로 스파이더맨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최애 히어로가 또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보여드렸던 피규어들은 대부분 영화에 나왔던 피규어들. 핫토이로도 무비 마스터피스 시리즈라고 해서 MMS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요 녀석들은 VGM 시리즈라고 해서 비디오 게임 마스터피스입니다. 좀 다른 느낌이고 두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버전 수트고요. 두 번째 수트는 스파이더맨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 되겠습니다. 요거는 플레이스테이션 4의 게임에 나오는 수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울 코믹콘에서 실물을 보고 와 멋있다. 일단은 가야 되겠다 해서 구했고 또 구해놓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규어 리뷰를 해야 되니까 게임을 빌려서 이 스파이더맨 게임을 해봤습니다. 결론은요.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을 초반에 조금 하다가 멀미가 심해져가지고 1인칭에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배그라든지 옛날에 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서든 어택, 레인보이, 모뎀. 아우 막 멀미가 나가지고 오늘 이 녀석도 오랜만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피규어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게임 상에서 어떤 느낌이 날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빨간색에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들을 해놓은 느낌의 박스 전면이 되어 있고요. 스파이더맨의 마크와 함께 뒤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수트 라고 되어 있고 톰 홀랜드나 앤드류 갓필드 이런 친구들이 했던 수트가 아니고 게임상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한 수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멋있다고 기가 막히게 내가 봤다고. 하지만 그 코믹콘 쇼케이스에서 봤을 때랑 또 실물을 봤을 때랑 또 어떤 느낌일지. 아 크다 커. 어? 아니 요 녀석이 여기가 열리네요. 이런 식으로 아 요렇게 박스가 열리는 느낌이고 여기에 요거 뭔가요? 아하 요거는 그거 피터 찌리리 스파이더 센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박스의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루즈가 많이 들었어요. 오 나 처음 만져봐. 이 느낌 수트 재질이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단 첫인상은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육형 바디에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큰 느낌. 관절도 라쳇 관절로 많이 구부려지겠지만 스파이더맨은 이런 부분들이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동작들을 좀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 움직여지고 다리도 이 정도 무릎 구부림은 이 정도 와 뒤로도 고관절이 보통 뒤로 거의 걸려서 안 움직이는데 움직여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꿈치가 많이 올라가고 발목 관절도 뭐 아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뭐 가동률은 높네요. 높은데 주름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고개야 어떤 동작이든 가능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아이언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탈부착을 헤드를 했었는데 사람 모양의 피규어처럼 꽂았다 뺐다 느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헤드는 요거 하나입니다. 비디오 게임에 나왔던 그 피터 파커의 얼굴은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허리 관절 요 정도 구부려짐 아예 나쁘진 않아요. 기본적인 허리 관절은 해주고 트위스트를 했을 때 이 수트가 벌써 살짝 주글주글함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뒷모습을 보여드리기도 전에 이 엉덩이에 주름은 이미 좀 잡혔다. 살짝 이렇게 해서 탱탱한 모습까지 두면 또 살짝은 다시 돌아와요. 외형을 조금 살펴보자면 빨간색, 파란색 수트의 가장 특징은 하얀색 큰 거미 마크가 있는 고개 특징이고요. 장갑 부분 마디까지도 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웹슈터는 탈착이 가능한 겁니다. 마감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빨간색에 흰색 프로텍터가 달려 있네요. 허벅지에 이런 근육 질감들도 안쪽에 바디를 잘 차용을 해가지고 예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느낌의 재질 실리콘 느낌, 고무 느낌이 조금 있는데 여기는 플라스틱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루즈는 스파이더맨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스파이더 거미줄인데 재탕인 것 같아요. 이런 스파이더맨 거미줄이 짧은 거 두 개 긴 거 두 개 그리고 이렇게 꺾여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하나에서 거미줄은 총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셔틀콕 아닙니다. 거미줄이 촥!
발사가 돼서 할 수 있게 여기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미줄 파츠까지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스파이더맨이든 넣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야, 야, 이거랑 가져가. 요런 느낌. 스파이더맨은 사실은 또 표정으로 말하잖아요. 눈 표정으로 말하는데 요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는 파츠가 있고 살짝 반쯤 감은 요런 파츠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감은 듯한 느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찡그리거나 뭐 요런 느낌을 줄 때는 크게 뜬 거랑 바꿔서 요런 식으로 해서 고개만 살짝 갸웃해도 익살스러운 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은 총 3쌍이 들어있는데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인스턴트 킬 모드, 즉살 모드까지 해서 총 5쌍의 눈 파츠가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거보다는 2쌍이 적네요. 손 파츠는 스파이더맨답게 역동적인 손 모양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손을 살짝 구부린 손 한 쌍, 쫙 펼친 손 한 쌍, 웹슈터를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손 한 쌍, 주먹을 움켜쥐고 있는 손 한 쌍, 살짝 구부려서 인형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손, 그리고 거미줄을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손 한 쌍. 요거는 두 손가락, 요거는 세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도 무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손이 한 개인 것 같고 12개, 6쌍이나 들어있습니다. 아, 뭐 손부자예요.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 수트 모양의 베이스를 해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여기만 살짝 막혀져 있으면 뒤쪽에 이렇게 붙여서 로고처럼 해도 좀 멋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휘어지는 집게 스탠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뭐 그냥 손을 슬쩍만 얹어도 멋있는 포즈가 나오더라고. 2년 넘게 하면서 뭔가 발전했어요. 옛날 영상 보세요.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많이 좋아졌다, 진짜. 이거 외에도 오밀조밀해 보이는 루즈가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요 녀석은 트릭마인입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고 벽에다가 붙여서 적을 여기에 붙이거나 적과 적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마인 되겠습니다. 웹범입니다. 던져서 이렇게 거미줄 이렇게 착 해가지고 그런 무기인데 징그러운 눈알처럼도 생겼는데 성류 느낌도 좀 있고 한데 아주 먹음직스럽지는 않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파이더맨 얼굴이 귀엽게 들어가 있는 해외에 여행 갔다 오면은 자석 하나씩 사가지고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한 쌍입니다. 이것도 뭐 무기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아, 너무 작아서 사실 이거 보이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작습니다. 약간 커터칼 같기도 하고 패션 삐삐 느낌이 좀 나는데 벌처 교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이폰이나 갤럭시보다는 옵티머스나 베가스 느낌이 좀 있어요. 엑스페리아 느낌도 좀 있고 전면 카메라는 달려있지 않고 후면 카메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구형이 확실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액정을 또 이렇게 신경을 좀 써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 웹슈터 외에도 충격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웹슈터 한 쌍, 블래스터가 발사할 수 있는 웹슈터 한 쌍, 총 세 쌍 있습니다. 페인팅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좀 싼 티가 좀 나요. 자,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스파이더 드론이에요. 적들을 염탐하고 폭탄을 해체할 때 쓰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기 이제 스프링처럼 달려서 이렇게 빠지나 싶었더니 움직이진 않고요. 여기만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배를 깔고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도 표현할 수가 있고 걷는 느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깜짝 퀴즈. 거미는 발이 몇 개? 그렇죠. 네 쌍, 여덟 개. 머리, 가슴, 배예요? 아니죠. 머리와 배로만 돼 있나? 그리고 또 너무 귀여운 인형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스파이더맨 느낌을 귀여운 인형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발, 손, 흰색 포인트까지 다 되어 있고요. 거미 마크까지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또 자주 움직이면 요거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여야 되고 전시해놨을 때도 굉장히 예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이렇게 조금 쌓여있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를 본인이 샀네요. 다 보여드렸나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배경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왜 배경지가 안 들었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이거 봐, 오! 여기 보시면 지금 배경지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뉴욕시가지 배경지가. 근데 저는 배경지가 안 들었습니다. 나 없어요. 배경지가 누락인 것 같아요. 레아 공주 그때 산 거 이후로 약간 멘탈이 나갔고 스파이더 센스를 마지막으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에서 피터 찌리디 게임하다 보면은 게임에 이게 나와요. 공격받기 직전에 이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반격기를 쓰거나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게임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프로토타입이 조금 더 비슷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넣어주면 됩니까? 얼굴을 빼주고 목에 이렇게 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홈을 파져 있는 걸 넣어놓고 이 상태에서 얼굴을 꽂아주면 오, 그럴싸합니다. 헉!
오, 멋있어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좋은데? 나 이거 붙이고 있을 거 싶은데 이거 괜찮은데? 아, 이걸 배경지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포징 마스터니까 동작들을 또 하는 걸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그냥 손을 슬쩍만 얹어도 멋있는 포즈가 나오더라고. 오, 인형이 여기에 쏙 들어가는구나. 우! 불안불안합니다. 수류탄 투척! 이렇게 인형을 던지는. 이렇게 좋은 피규어 있으면 뭐하니? 포징을 못하는데. 아, 이거 해보고 싶었다. 이거 거꾸로 막 내려가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하강할 때 이런 느낌으로 좀 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 기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이거 이렇게 잡고.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돼, 보면서. 아,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짜 멋있는 포즈 한번 좀 연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막 지금 막 카메라는 돌고 있지. 빨리빨리 리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크기 비교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가져왔어요. 요거 크기 차이도 좀 많이 나고 180이 넘는 친구랑 180이 조금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75 턱걸이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비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민자인 반면에 얘는 가슴팍이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미 마크가 굉장히 작고 까만색, 굉장히 크고 하얀색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요 녀석은 천재질인데 요 녀석은 실리콘 재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뒷모습도 딱 보시면은 블랙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고 거미줄이 아동틱하고 요거는 멋스러운 느낌이 사실은 좀 있죠. 제가 원한 포즈가 이런 겁니다. 아까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멋있게 지금 하강하는 느낌. 요러다가 땅에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거미줄을 쫙 발사하면서 건물 위로 뛰어오르고 엄청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쫙 떨어진 듯한 느낌. 요 장면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소룡 포즈입니다. 아비유! 하는 듯한 가장 포인트는 오른쪽 발끝입니다. 사뿐히 그냥 발끝으로만 지지를 하고 총총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좀 해봤고 눈 자체가 짝짝이 파츠 한쪽 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제가 약간 이소룡 느낌을 한번 줘봤습니다. 거미줄을 한번 발사를 시켜봤습니다. 역동적인 포즈 요거는 잠깐만 해야 돼요. 요렇게 막 계속 해놓으면은 수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지고 벌써 저기 오금 쪽 막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죠? 왼쪽이랑 오른쪽이 각도가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셀카 포즈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 가지 아쉬운 건 핸드폰을 잡는 손도 오른손, V를 가리키는 손도 오른손밖에 없어서 V를 하면서 사진 찍는 거는 사실 조금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인형을 들고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얼짱 각도 45도 각도로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찍어내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스파이더맨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왼손의 손파츠가 이렇게 핸드폰을 쥘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핸드폰을 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인스타그램 좋아요, 팔로워를 확인을 하면서 해시태그로 샵 이상훈TV, 샵 좋아요, 샵 구독을 누르고 있는 스파이더맨을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영상 분량이 길어져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요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 또 엄청 재밌는 루즈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